하려고 처음부터 옷을 피지피지가 하고 잡아가면서 오늘만 기다렸다. 아니, 오빠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들어온 사활을 걸고 들어온 것이 오츠쇼타다.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예예 예 반갑습니다. 저희 오늘 콘텐츠 확실합니까? 예예 아무리 봐도 제가 업보도 있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믿겠는데 진짜입니까? 예 진짜입니다. 빨리 들어오세요. 아, 그러시지 마세요. 제가 님을 한 번 더 믿으면 인간이 아닙니다. 진짜입니다. 이번엔 뭐야 씨발 어디에요? 저 안 갑니다. 제가 님을 믿으면은 진짜 이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. 진짜 아니 이번에 진짜입니다. 왔네. 단 한 번 인간에게 포기한다면 그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? 아니 또 들고 왔네. 이거 재탕 아니에요 이거? 아니 그니까 그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? 제가 느끼기에는 털털합니다. 그게 좀 박스 짓도 해요. 그니까 일단 쫀득의 경험상에는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 모르죠 저는. 뭐라고요? 아마 안 만났을 거다 몰라가지고. 아니 씨발 엊그제까지만 해도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. 뭐가 갑자기 아마가 나와요? 그치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하 당신 안 올 거잖아. 이거 봐. 원일리지인지도 확인해야지. 그러면 확인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마이크 건가요? 예. 엄별 아니야. 가만 있으세요. 예. 은별아 봐, 전화 받지마. 저 은별아 너 어디인데 지금 소리가 울리니? 아 저 엘리베이터에요. 몇 층 가고 있니 혹시? 1층으로 가고 있는데 왜요? 지금 뭐 쫀득이가 나가라고 해서 가고 있니? 아 그래 저 빨리 가봐줘서 끊을게요. 너 아니지? 에이 끊을게요. 씨발 저야 잠깐 곧 차박기 시간이에요. 끊을게요. 오늘 주말이야 쌍년아. 근데 방송 잘해. 이렇게까지 잘 받아친 새끼 아닌데. 여보세요? 너 아니지? 뭘? 진짜 너면 안 돼. 뭐가? 그러니까 지금 어디니? 어? 새끼가 씨발. 어? 아니 씨발 어디냐고. 나 지지피지. 진실을 말해야 되는 콘텐츠야. 진실을 말하라고? 응. 스튜디오. 알았어 알았어. 남자가 하는 거야. 어? 상남자는 주민번호 앞자리. 하이 빅스비. 은별한테 전화해. 여보세요? 아닌가. 또 죽여라. 중득. 와짱 의심. 자 그러면 오늘의 소개팅녀 나와주세요. 오늘 되게 이쁘게 하고 왔네. 넌 누구야? 아 잠깐만요 왕아님 소개팅녀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시면 어떡해요. 이제 저희가 오감 소개팅입니다. 후각, 미각, 촉각, 청각, 시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이 있잖아요 사람이. 그 다섯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왕아님이 느끼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아 일단 네. 제가 뭐 약수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은 네.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 안녕하십니까. 어, 잘 들어요. 잠깐만요 당신 남자면 이건 나쁜 말. 소개팅녀에게 굉장히 실례하는 아, 말입니다. 죄송합니다. 사과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경고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달려있으면 예. 죽여버릴 거야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 뭐야 뭐야 주저 때렸는데? 첫 번째 감각부터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감각은 후각. 혹시 향수 같은 거 뿌리셨나요? 아 그러면은 향수 냄새만 좀 맡아보는 걸로. 아 여기 위치에 네.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. 어떠세요? 제가 아는 사람이 향수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겠죠? 저도 향수 냄새. 아니 맡아주세요. 맡고 어떤지 알려주세요. 자 여기다가 이제 채팅 쳐주세요. 오늘 잘 씻고 오셨나봐요. 아, 씻은 향이 나긴 해요. 아 그래요? 어. 혹시 그러면 저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소개팅 남에게 머리 냄새를 얻었어. 안 까웠다고? 뭐라고? 머리 안 감으셨다는데 괜찮으세요? 소개팅 하는데 머리 안 감고 왔다고요? 예. 오케이. 어, 맡아볼게요.
이제 뭐 하고 싶은 말 좀 적으세요. 가발이라고? 가발을 돌리어 아니지? 형 트위터 먼저 뭔지도 몰랐잖아.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? 저는 평생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로맨틱한 사람을 만난 적은 아직 없어요. 오늘 그 사람을 한 명 만날 수 있을까요? 오늘 그러면 역사 같이 쓰시나요? 강하게 나오시는데 이 박수련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? 너무 좋아 오빠. 오빠라 불러. 오빠. 자 다음 이제 미각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 이제 소개팅하면서 먹여주는 시간. 저는 다 괜찮으니까 네. 편하게 주세요. 자 지금부터 자 고르겠습니다. 드리고 싶은 거를 잡아서 입으로 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분 뭘 드는데 자꾸 뭐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요? 아 벌리세요. 아 하나씩 하나 더 하나 더. 그 씹으시면 안 돼요. 그거 양배 주머니라. 몸에 혈기가 도는 것 같아요. 아, 예, 형. 딴 거 주면 안 돼요. 딴 거, 딴 것도 많아요. 딴 것도 많아. 야, 씨.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. 자, 이렇게 두 번째 미각 부분까지 해봤는데 되게 좀 가까워지신 것 같나요? 자, 투각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하님이 이렇게 계시면 자 가도록 할게요. 준수가 어? 그렇지. 다시 갈게요 그러면. 준수가 박수라도 치고 있을래? 준수가 준수가 허튼 짓 하지 마세요. 지금 둘의 온도를 죄송합니다? 느껴봤는데 예. 손가락의 온도가 좀 틀려요. 이거 너라고. 그럼 좀 어떻게 알아? 갑니다. 자, 갑니다. 준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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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미친 놈이고 어떻게 넘어지는 거지? 온도가 다르다고. 응 나야. 컵을 만졌니? 컵으로 차갑게 했어. 저는 안 하나요? 아 본인도 하고 싶다. 네. 괜찮으신가요? 오케이. 준서가. 피부가 얇아요. 네, 피부가 얇으시구나. 상처가 쉽게 나는 타입. 조심하라는 얘기예요. 내가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. 잠깐만, 경고입니다. 이래 경고. 입 대세요. 툭 치세요. 죄송해요. 입 대세요. 아님! 저 선생님 몇 살이에요? 저 31살이에요. 네 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죠. 27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세 가지를 벌써 진행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감각 청각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소개팅녀는 자기소개를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 진짜 예상이었다. 모르겠지. 질문했잖아 이제. 그러면은 바로 이 새끼 목소리 들어도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서 당황하고 있을 지금. 아 이게 반응이 안 돼가지고 일단 무리해서 죄송합니다.